안녕하세요. 일꾼TV입니다. 오늘은 호박잎 진옥 통닭 구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박잎을 따려고 호박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박잎입니다. 호박잎. 호박잎. 토종닭을 사가지고 먼저 소금하고 토종닭에다가 우리 집 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리수, 그 다음에 망개떡 하는 망개하고 망개잎 요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호박잎으로 싸서 토종닭, 호박잎 싸서, 저기 뭐야, 진옥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토종닭이고, 이제 보리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 보리수가 빠져나오지 않게 망개잎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호박잎으로 이 토종닭을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진흙을 발라서 진흙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다가 통닭, 토종닭, 진흙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박잎 진흙구이 통닭은 실패. 호일로다 바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진흙을 다시 바르겠습니다. 호일로 싸기 완성. 이제 진흙을 바르겠습니다.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호박잎 토종 진흙구이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이거 이제 그냥 은박지로 싸가지고 진흙구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냄새는 아주 끝내주네요.
짜잔. 이제 익었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짜잔. 요거는 망개잎이고, 요거는 왕보리수인데, 안에는 이제 빨갛게, 겉에는 파랗게 하려고 호박잎을 겉으로 쌌는데, 그건 설치를 필요로 하고, 요거는 이제 왕보리수입니다. 한번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리수 안 넣었을 때는 여기 이제 새콤달콤한 맛이 없는데 보리수를 넣어서 요거를 하니까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느끼함을 잡아준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먹어봐. 집에서 삶은 것보다 약간 새콤하면서도 맛있대요. 가슴살 한번 먹어봐. 여기 이제 날개살, 날개죽지. 요거를 보리수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새콤달콤. 갈비살. 새콤달콤하네. 오, 맛있다. 보리수 향이 배서 그런지 요 갈비살 요쪽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는 자고로 이렇게 들고 뜯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